네, 한겨레 이승준 기자님. 네, 한겨레 이승준입니다. 네, 최상병 사건부터 관련 여쭙겠습니다.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그 최상병 수사협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하셨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출국금지 상태였는 거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. 먼저 출국금지는 그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. 그거는 보안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 플러스 2 이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.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그 깊은 이런 그 관련이 있는 국가입니다. 또 저희 그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또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그 함정 그 수주권이 있습니다.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. 그래서 호주 대사가 기존 호주 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해서 또 외교부의 검증과 뭐 이런 세평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뭐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공수처에서 뭐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은 저희들도 좀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습니다.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좀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뭐 소환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뭐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낼 때 좀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수처에 고발됐다. 또 뭐 검찰,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본인이 또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이제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한 3월, 2월 말 3월 초에 그 호주 정부에서 그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 보통 출국금지를 뭐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은 사실은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은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.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두 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저도 뭐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만은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. 네,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대통령님 한국일보 김현빈입니다. 저는 이어서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그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제 그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%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대통령님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것인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
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.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. 정말 그 장래가 구발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그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.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우리 당시에는 최일병이었죠. 아직 추사가 되기 전이니까 그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.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.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.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.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.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최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. 이게 뭐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이런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그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그 수사 그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.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.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?